안녕하세요. 이번 서베이지에서 소개 강의를 찍게 된 김창희라고 합니다. 이 동영상에서는 설문조사를 빠르고 간단하게 구현할 수 있게 하는 오픈소스 라이브러리인 서베이지에스를 소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베이지에스는 다양한 지문 형식, 그리고 조건 설정, 유효성 검사 등이 복잡한 설문 기능을 제공하고 높은 커스터마이징 자유도를 가져서 각 도메인에 딱 맞는 설문 폼을 쉽게 구현할 수 있게 해주는 라이브러리입니다. 해당 라이브러리의 상세한 설명은 아래에 있는 surveyjs.io 주소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강의를 들으시고 더 추가적인 설명이나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에 있는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서베이JS의 사용법을 알려드리기 전에 먼저 서베이JS의 특징과 장점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식 홈페이지에서 서베이JS는 다른 서비스와 비교되는 본인들의 차별점을 몇 가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서베이JS로 만든 설문폼은 만들려는 페이지에 매우 쉽게 적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서베이JS가 제공하는 에디터를 이용해서 설문 문항을 구성하기만 하면은 이에 대한 코드를 서베이JS가 알아서 만들어 주기 때문에 해당 코드를 이용할 페이지에 이용할 부분에 복사해서 붙여넣기만 하면은 쉽게 설문 폼을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둘째로 서베이JS가 만들어낸 설문 폼은 컴포넌트 형식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시 말해, 설문만을 위한 별도의 페이지를 만드는 게 아니라 다른 컨텐츠들과 함께 한 페이지 내에서 컴포넌트로서 이용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덕분에 사용자는 자기가 구성하고 있던 페이지의 구성대로 원하는 대로 폼을 추가하여 이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 서베이JS로 만들어진 설문 폼은 색상과 형태 등의 디자인을 얼마든지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집니다. 서베이JS에서 기본적으로 몇 가지 디자인 테마를 제공하긴 하지만 이와는 별개로 직접 디자인을 모두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더해서 서드파티 자바스크립트 위젯을 얼마든지 추가할 수 있어서 디자인뿐만 아니라 기능적인 최적화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 외에도 서베이JS의 설문에 참여한 결과는 서버에 직접 저장이 가능하고 설문의 수정이 매우 간편하다는 특징들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서베이JS의 공식 페이지에서는 서베이JS가 제공하는 가치를 크게 다섯 가지로 분류하여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크리에이터, 라이브러리, 서비스, 아날리틱스, 그리고 PDF 익스포트가 각각 그것들이십니다. 이들 각각의 자세한 내용은 실제로 서베이JS 공식 홈페이지에서 함께 둘러보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와 보시면, 이제 서베이JS의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와 보시면 가장 먼저 좀 전에 확인했던 서베이JS의 특징과 장점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우측 상단의 탭에서 라이브러리, 크리에이터, 서비스, PDF, 익스포트, 아날리틱스, 팩 등의 기능들이 정리가 되어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각각의 탭들에는 오버뷰, 그리고 example, 다큐먼트, 소스들이 제공이 되고 있고요. 이 탭들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각 기능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베이JS 라이브러리는 서베이JS가 제공하는 설문폼들이나 기능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리액트, 뷰, 앵귤러, 그리고 제이쿼리, 낫가우트 등의 다양한 자바스크립트 프레임워크에서 이용이 가능하고 여러 상황이나 프로젝트에 맞는 다양한 설문 문항 형태들을
제공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다시 우측 상단에 example 하위 탭에 들어가 보시면은 Survey.js에서 제공하는 그런 설문 문항 형태들이 왼쪽에 카테고리별로 제공이 되어 있습니다. 설문 문항 그리고 위젯 아니면 트리거 그리고 내비게이션 바 등등의 예시를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설문 문항은 단순히 텍스트 입력을 받는 것에서부터 라디오 그룹 그리고 뭐 체크박스 그리고 뭐 불리언 등의 예시가 있고 또 매트릭스 형태의 질문들도 이용을 할수 있는 것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Survey.js의 특징 중 하나가 매우 다양한 질문지들을 가지고 있고 커스터마이징이 쉽다는 것이기 때문에 Survey.js의 모든 기능을 지금 당장 확인하는 것보다는 기본적인 사용법을 먼저 살펴보고 좀더 복잡한 기능의 이용은 이후에 Survey.js를 직접 이용해 보시면서 익히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크리에이터 기능은 이제 코드를 짜는 대신에 직관적인 UI를 통해서 설문 문항을 작성할 수 있게 해주는 일종의 편집기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크리에이터 페이지에서 설문 문항들을 작성할 수가 있는데요. 이에 대한 실제적인 설문 문항 작성법이나 이것을 어떻게 실제 프로젝트에서 이용을 할수 있는지는 이후에 각각 서비스에 대한 설명이 끝난 이후에 직접 예시를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Survey.js 서비스는 이제 Survey.js에 가입을 하면은 어떤 기능들 제공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아래를 보시면 다양한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지만 가장 핵심적으로는 이전에 작성했던 설문 문항들을 저장을 할수 있게 해준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우측 상단에 있는 My Survey 탭에서 이제 설문 문항 내역들을 저장을 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Survey.js의 PDF 익스포트 기능은 말 그대로 작성한 설문 문항을 PDF 형태로 뽑을 수 있게 해주는 기능입니다. 이렇게 뽑은 PDF는 실제로 이제 설문 문항을 가지고 해당 설문 문항을 가지고 대면 설문, 오프라인 설문에서도 이용 가능하도록 종이로 뽑아서 이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PDF 형식으로 전송을 해줄 수도 있는 그런 식으로 이용이 가능한 기능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아날리틱스 팩은 이제 설문의 결과를 차트나 데이트 등으로 시각화, 정리하는 것을 도와주는 기능입니다. 이제 예시를 보시면은 example를 보면은 보시는 바와 같이 Survey.js을 통해 구성된 설문form으로 응답한 내용의 이제 결과를 보시는 바와 같이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해주는 자 이제 저희가 Survey.js의 제공하는 기능들을 모두 간단히 살펴봤으니 실제로 Survey.js를 이용해서 어떻게 설문 문항을 구성을 하고 이것을 적용하는지에 대한 실제 사용 방법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보시는 페이지는 서베이 크리에이터 기능에 들어왔을 때 확인할 수 있는 페이지인데요. 서베이 크리에이터 기능은 대부분의 기능을 설정할 수 있고, 그리고 설문 문항을 구성을 하고 이것을 JS 소스 코드로 내보낼 수 있게 하는
그런 편집기이기 때문에 서베이 JS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제 이 서베이 JS 크리에이터를 통해서 설문 문항을 구성해 보겠습니다. 먼저 좌측에 있는 툴박스에는 저희 서베이 JS에서 제공하고 있는 설문 문항 형태들을 이렇게 카테고리별로 정리를 해놨는데요. 바로 이런 가장 자주 이용되는 카테고리들을 이렇게 드래그 함으로써 이용할 수 있게 설문 문항을 구성할 수 있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가장 많이 이용되는 싱글 인풋, 체크박스, 라디오 그룹에 세 가지 질문 문항을 넣어서 예시를 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각각 싱글 인풋, 체크박스, 라디오 그룹 질문 문항들이 삽입이 되었는데요. 현재 보고 있는 이런 질문 문항 형태들을 실제로 이제 저희 프로젝트나 도메인에서 이용을 할때 보시는 바와 같은 형태로 이제 보여지기 때문에 직관적으로 어떤 형태로 이제 저희 프로젝트에 적용이 될지를 상상하기가 매우 수월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설문 문항들은 다 이제 에디팅이 가능한데요. 여기에 커서를 갖다 대면은 이렇게 에디트 창이 뜨고 질문 1번. 질문 2번. 질문 3번. 같이 질문 내용들을 변경을 하고 또 여기에 있는 답변 1, 답변 2, 답변 3처럼 이렇게 수정을 할 수도 있고요. 이런 여기 아래에 보시면 other, none과 같은 이런 이제 선택지들이 보일 텐데요. 이것들은 이제 현재 여기에서 제공하고 있는 질문에서 제공하고 있는 답변들 이외에 추가적인 의견을 개진을 하겠다. 혹은 이세 개의 답변 중에서 아무것도 나는 선택할 것이 없다. 라는 선택지를 자동으로 쉽게 줄수 있게 하는 그런 기능입니다. 이제 오른쪽에 있는 프로퍼티 박스를 한번 확인해 볼 텐데요. 여기에서는 해당 질문에 대한 자세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저희가 이제 답변을 선택했을 때, 이 답변을 선택했을 때 어떤 밸류들을 남겨줄 것이냐에 대한 값을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도 이제 답변에 대해서 변경을 할 수가 있고요. 답변과 그에 대한 반류 값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래에 있는 로직에서 이 문항을 어떨 때 보이게 할수 있는지, 어떨 때 이용 가능하게 할수 있는지, 어떨 때꼭 필요한지 등과 같은 그런 조건을 주어서 이제 설문을 구성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기능들은 이제 조금 기본적인 기능이 익숙해진 다음에 이용해도 되는 기능들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고요. 이제 페이지 구성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볼 텐데, 현재 보이는 이제 1페이지, 페이지 1, 페이지 2가 존재를 하고 있는데, 각각의 페이지는 실제로 이제 저희 이제 프로젝트에 적용을 했을 때한 컨테이너, 이제 한 컴포넌트 내에서 한 번에 보이는 질문들을 싹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버튼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데, 자동적으로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 다음 버튼을 눌렀을 때, 이제 여기 있는
다음 페이지로 이동을 하게 되고요. 이제 이 페이지에서는 또이 페이지에 맞는 이런 설문 문항들을 추가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페이지로 구성된, 그리고 여러 개의 문항들로 구성된 설문지를 작성을 하고 나면은, 이에 대한 결과는, 이에 대한 소스 코드가 알아서 서베이JS에서 작성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소스 코드는 여기 상단에 있는 탭들 중에서 임베디드 서베이 탭에서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임베디드 서베이 탭에서는 제일 왼쪽에 있는 앵귤러, 제이쿼리, 나카오, 리액트 뷰와 같은 프론트엔드 프레임워크들에 따른 버전들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이 버전을 선택을 하시면 제가 이용 중인 프로젝트에서 이용 중인 프론트엔드 프레임워크에 맞는 코드를 자동적으로 변환을 시켜서 보여줍니다. 저는 이제 리액트가 가장 익숙하기 때문에 리액트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서는 이제 서베이JS가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디자인적인 테마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것들을 선택을 할 수가 있고, 마지막 여기서는 페이지에서 보여줄지 아니면 윈도우 창으로 베개로 보여줄지를 선택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저희가 설정한 옵션에 따라서 자바스크립트 코드가 이제 완성이 되게 되는데요. 이 코드를 복사를 해서 이제 저희가 실제로 사용할 프로젝트의 이제 페이지나 그 위치에 페이지에 있는 위치에 이제 붙여넣기 하게 되면은 설문폼을 이제 바로 이용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제 서베이JS로 실제로 구현한 예시를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건 제가 이제 지난번에 프로젝트에서 서베이JS 기능을 이용하여 이제 설문폼을 구현한 코드입니다. 먼저 우측에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코드가 엄청 긴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 있는 이 위치에서부터 처음에 이 위치까지가 전부 다 이제 저희가 작성했던 서베이JS로 작성했던 설문 문항들에 대한 데이터 이고요. 이제 일단 이걸 접어두겠습니다. 서베이JS는 서베이리액트라는 모듈을 다운받아서 이용을 할 수가 있는데, 서베이라는 이제 모듈을 다운을 가져오고 임포트하고 여기에 있는 HTML들 사이에다가 컴포넌트 형태로 집어넣게 되어서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서베이 모듈에 서베이를 이용해서 서베이 컴포넌트를 이제 가져오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JSON이라는 프로퍼티에 서베이 JSON이라는 변수를 잡아넣게 됩니다. 서베이 JSON 변수는 방금 전에 보았던 설문 문항들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JSON 변수입니다. 이 JSON 변수를 이렇게 이제 프로퍼티를 넘겨주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한 내용이 여기 있는 onComplete라는 내용인데요. 이제 서베이JS로 구현을 한 이제 설문을 완수를 하게 되었을 때, 이제 완료 버튼을 눌렀을 때 어떤 기능이 작용하게 될지,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될지를 여기 있는 onComplete 프로퍼티로 넘겨주면 되겠습니다. 이벤트 핸들러를 구현을 해서 보시다시피 send data to server 라는 이벤트 핸들러를 구현을 해서
온 컴플리트 프로퍼티로 넘겨주었고요. 여기서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실제로 이용하고 있는 서버로 데이터를 넘겨주는 응답 데이터를 넘겨주는 식의 코드를 구현을 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이제 서버로 데이터를 넘겨주는 것 외에도 이제 컴포넌트나 다른 컴포넌트나 페이지로 그 데이터를 넘겨주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제 이 데이터를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얘는 각자 사용자들에 따라서 그 이용 방법이나 용도가 다르겠죠. 여기는 이제 방금 보았던 이제 서베이.js로 구현했다던 프로젝트 페이지인데요. 여기서 이제 이 페이지가 실제로 서베이.js로 구현한 설문 폼 페이지입니다. 보시는 이제 UI 같은 경우는 제가 직접 커스터마이징 한 내용이고요. CSS를 변경해서 커스터마이징 한 내용이고, 보시다시피 체크박스나 싱글 인풋, 텍스트를 받는 싱글 인풋, 그리고 이제 라디오 박스와 같은 다양한 형태의 질문 문항을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다시 서베이.js로 이제 설문 문항을 작성하는 순서를 간단히 살펴보자면, 크리에이터에서 설문 문항을 작성을 하고, 이제 크리에이터에 있는 임베디드 서베이 탭에서 설문 문항에 대한 코드를 가져오고, 이것을 프론트엔드에 적용을 시킨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설문에 대한 응답을 완료했을 때 어떻게 처리를 할지, 그 응답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이벤트 핸들러를 추가하는 것으로 이제 추가하는 순서로 이제 서베이.js를 이용을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서베이.js의 간단한 이용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는데요. 자세한 사용법 같은 경우는 공식 홈페이지를 참고를 하여서 조금 더 추가적인 학습을 하기를 바랍니다. 이상 서베이.js 강의를 맡았던 김창희입니다.